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고문진보 전집 10편 독 2사전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예, 독 2사전이네요. 이업입니다. 이업. 예, 사는 초인이니 입진 상시황하야 파후 치수하고 분시서 그다음에 준형법하니 천하 원독이라. 네. 이사입니다. 사는 이사지요. 진나라의 중신이었습니다. 이사는 초나라 사람이니 진나라에 들어와서 상은 도울 상자 시황, 진시황을 도와서 그 파했죠. 후를, 제후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수령을 두었습니다. 수령을 두고 분시서, 불태울 분자입니다. 시경과 서경, 시서를 갖다가 불태워버리고 또 높을 준자인데 또 준엄할 준자입니다. 그래서 형법을 준엄하게 하니 천하에 원망하고 그 해친 것 해독으로 원망하는 해독으로 여겼다. 그래서 시황사에 불발상하고 교조태자 부소하고 입호해르니 천하대란에 사이삼족하니라. 네. 그래가지고 시황제 이제 진시황이 죽고 나서 상당한 걸 이런 거 진시황이 죽은 것을 갖다가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알리지를 않고 위조를 해갖고 태자 부소를 갖다가 죽이고 그 다음에 호해를 세웠네요. 호해를 이제 세웠는데 그 천하가 크게 이제 혼란해지자 그 이사가 삼족입니다. 삼족이 그 완전히 멸족을 당했습니다. 당했느니라. 그래서 위 이사 옹패 이기 기군하야 자치 형화하니 능기 천하야. 그렇습니다. 이사가 그 군주의 군주를 속여서 눈과 귀를 갖다가 가리고 막아갖고 막아 군주를 속였죠. 그래가지고 스스로 형벌과 하를 갖다가 취했네요.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어떻게 속일 수 있느냐고 말하는 것이네요. 본문 보시겠습니다. 기암상 불령 크던 어두울 때 속이는 것은 그것은 늘 오히려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명당 자륙이네요. 죽일 육자죠. 밝은 것을 속이는 것은 마땅히 자기 스스로가 죽어야 하는 것이다. 난장일인수하고, 즉, 한 사람을 손을 가지고 올 장자죠. 가지고서, 엄득천하목이라. 천하의 눈을 갖다가 천하 사람들의 눈을 가리기는
어렵다오. 여기까지가 그 걸리기 때문에요. 다시 보면은 어두운 속에서 그것을 속이는 것, 속이는 것은 항상 늘 오히려 그것은 그렇지 않다, 옳지 않다. 그 밝은 것을 또 속이니 마땅히 그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 그런데 한 사람의 손을 가지고 가지얼장자입니다. 그리고 가릴름자, 즉 천하의 눈을 갖다가 능히 천하의 눈을 가리기는 어렵다오. 이 시는 그 단문 이제 쇠에 18근에 실려 있는데, 수에 단문수 18근에 실려 있는데, 작자가 조업으로 되어 있는데, 조업은 당나라 선종 때 사람입니다. 사회. 그래서 이그 이사는 진시황을 섬기면서 검모술수를 일삼다가 결국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이사 그랬죠. 그런 교묘한 짓을 하다가 결국은 충신해서 충신이 아닌 역신으로 몰렸죠. 이신 그래서 이신은 사람은 마땅히 정도를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을 깨워주는 그런 시가 되었습니다. 네. 이 시는 운자가 육자하고 목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은 다섯 글자씩 되어 있는 게 4구로 되어 있을 때는 오은절구가 되죠. 여기 다섯 구석 여덟 글요 배로 될 때는 오은율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문진보 전집 그 시편에 실려 있는 독 이사전 이업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를 여러분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조업은 자가 업지로 당나라의 시인이 되겠습니다.